자, 여러분, 저 고종수생입니다. 이제 메가에서 이제 전국 모의고사 제2회 제가 총평하고 이제 간단한 이제 오답률 상위 문제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정확한 응시 인원을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10,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지금 이제 공시생들이 구준생들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에서 이제 맥시멈 한 10, 한 2, 3만 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가 응시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응시를 한 거죠. 거의 정확합니다, 이 정도면. 통계는 아주 정확할 거다. 이번에 이제 2회는, 보니까 조금 더 응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준생들한테 모의고사는 메가가 좀, 지금 이제 평판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사만 놓고 보면, 저도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좀 눈팅을 좀 했어요. 화요일 오전인데 지금 이제 통계 받았습니다. 통계는 전체 평균은 58.8. 요게 이제 행정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은 요거보다 조금 한 1점 정도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보다는 상위 30% 평균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위 30% 안쪽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사 내공이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요게 얼마가 나왔냐? 8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뭐 이거 한 십몇 년 했으니까 이 경험치가 정확할 겁니다. 이 문제지로 85점 이상은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중상위 증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시험지로 85점 이상은 한국사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기 맞은 점수에서 5점이나 10점 정도 더하면요, 시험 치러 가서 자기가 받을 점수 정확합니다. 1회보다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1회보다는 한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어렵게 구성을 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평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상당수는 1회보다 좀더 까탈스러웠다. 조금 더 어려웠다. 사실 이게 3년 전, 4년 전, 5년 전 같았으면 이런 소리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최근 3, 4년 사이에 한국사가 계속 평이하게 나오면서 이 평이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것 같아요. 너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게 느끼신 거죠. 자, 여러분, 85점 이상이면 일행 기준으로, 알겠죠? 광역시 일행 또는 뭡니까? 국가직으로 말하면 좀 중상위 직렬 기준으로 85점, 90점이면 훌륭하다. 알겠죠? 80점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80점도 뭐 한국사 때문에 아주 큰 손해를 볼 정도는 아니다. 자, 85점, 90점 정도면 한국사 걱정은 좀 살짝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문제가 물론 이제 저 뒤에 더 있습니다만 핵심은 두 문제 같아요. 9번과 10번입니다. 자, 여러분. 9번. 아우, 이거 진짜 이건 내가 핑계가 아니고 삼위증식계획은 다 뽑아줬지. 이게 정답률이 30%가 나왔어. 나 깜짝 놀랐네. 핵심은 여러분들이 공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용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공출은요, 충일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정부가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니, 매입 가격을 정해놓고 강제 수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일전쟁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전쟁 이후에 최저 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정부가 강제로 농민들에게 쌀을 공출을 한단 말이야. 거의 빼앗다시피 한단 말이야. 이게 공출이에요. 삼위증식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이만큼을 증산시켜서 이만큼을 매입해갖고 일본으로, 쉽게 말하면, 일본으로, 식민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사업이에요. 왜? 일본 본국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 활동인 거고요. 이 공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강제 수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달라. 근데 여러분들은 뭘 닥치셨냐? 동그라미 1번을 닥치셨단 말이에요. 아니, 동그라미 1번. 자, 이거 22년 계리직하고 22년 간호직 문제를 약간 짬뽕 시킨 거거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 다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실려있지 않은 기출문제집이 있을 리가 없어. 왜? 삼미중식계 워낙 중요한 주제거든. 여러분, 일제가 20년대 삼미중식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식민지 조선의 농업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로 아주 기형적으로 변해가지. 왜? 조선의 농업을, 자, 여러분 뭡니까? 다각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자, 일제는요, 조선총독부는요, 자기네 본국, 자, 일본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로 재편시켜 나간단 말이야. 이게 삼미중식계획의 중요한 결과잖아. 동그라미 1번 닥친 사람이 30%, 3번 닥친 사람이 30%야. 근데 이게 내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우리 시즌1이나 시즌2에도 이 문제를 내봤거든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50몇 프로, 6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공출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그냥 쓴다는 거야. 쌤, 일제시대 쌀 공출했잖아요. 근데 그쌀 공출이라고 하는 게 전쟁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전쟁.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 물자로 정부가 사실상 최저 가격으로 강제 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삼미중식계획하고는 개념이 달라. 알겠죠? 근데 이런 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이걸 되게 강조를 할 거라고. 삼미중식계획은 쌀을 수출하는 거고, 시장경제 활동이고, 이 공출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는 거라고, 전쟁 물자로.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 이게. 근데, 하여튼 뭐좀 그래요. 이 문제 저는 뭐 정답률이 너무 낮아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에서 충렬왕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이 문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년 소방직 문제를 거의 바꾸지도 않았어. 거의 그대로 낸 거야.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1274년과 1281년. 자, 두 차례 몽골의 강요로 우리가 일본 원정을 떠나지. 그게 왕으로 따지면 충렬왕 때 맞아. 나는 이게 평범하게 정답이 4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42%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뭐 이의제기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입성책동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 교과서에서 입성책동이라고 하는 건 충선왕 때부터 충수왕 때까지 그 네 번을 입성책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역대기출에서 입성책동은 그걸 말하는 거라고. 충선왕 때부터 충수왕 때까지 그때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10번 문제도 조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12번 문제 이황도 정답률이 55%. 14번 문제 보면 이제 조선후기의 서울 통청운동 있죠. 요것도 정답률이 51%. 그다음에 16번 문제 보면 근대학교 문제 있죠. 요것도 정답률이 54%.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보면 삼성계엄 반대투쟁. 자, 요때 이제 묻는 문제, 요것도 정답률 52%.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답률이 50%만 넘어가면 뭐 아주 이제 극악 난이도는 아니에요. 워낙 뭐 만몇천 명이 보는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9번과 10번이 여러분들한테 체감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90점과 95점 만점을 가르는 문제가 이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사후적이지만 고생하셨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뭐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요.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는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알겠죠? 우리는 그걸 네 문제나 다섯 문제 정도를 준 거지만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이렇게 변별력을 좀 가리는 문제들이 서너 문제는 꼭 나온다.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사는 굉장히 예민한 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한 2주일 동안 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실전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